암호화폐의 대장격인 비트코인이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제롬 파월 의장의 매파적 발언으로 급락한 후 2만 달러를 하회하고 있습니다. 코인 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의 오늘 시세는 19,945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이는 일주일 전보다 7% 하락한 것으로 오늘 국내 업비트 기준으로 비트코인은 전날보다 0.81% 하락해 2,753만 원을 기록했습니다. 이더리움과 알트코인을 비롯한 시가총액 10위권 코인 상당수가 전날 전주보다 하락세를 보이거나 약세를 보였습니다. 지난 26일 파월 의장의 메시지가 나온 직후에는 전 세계 가상자산 시총이 1조 달러 아래로 떨어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.